지금 스코어를 계산할 때 사번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줄을 쭉 썼잖아요. 그죠? 한 줄을 쭉 썼는데, 보통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줄을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잘안 써요. 이렇게. 예, 이게 더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더 길어지면 분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else if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계산기에서. 그래서 if 문장을 쓰고요. 얘가 스코어가 100보다, 여기 처음 나오는 조건이죠. 스코어가 100보다 크다. 그런 경우에는 그레이드를 5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겼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else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뒤에서부터 else입니다. 아시겠죠? else. 그렇지 않으면 100보다 큰 거는 여기서 다 처리가 됐으니까 90보다 적다. 그 다음에 100보다 큰 조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100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1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여기서 먼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9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A로 하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키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엔드가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엔드를 썼는데, 엔드를 썼을 때요 엔드와 한 개짜리 엔드와 두 개짜리 엔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한 개짜리 엔드는 이제 둘다 검사를 합니다. 앞에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둘다 무조건 두 개의 조건을 검사한다. 검사를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두개다 만족해야 되니까 앞에 게 만족하지 않으면 뒤에 거는 검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뒤에 거 앞에 게 만족하지 않으면 뒤에 거는 앞에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으면 뒤에 거는 않으면 뒤에 것은 검사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개짜리예요. 그첫개한 개짜리를 많이 쓸까요? 두 개짜리를 많이 쓸까요? 우리는 거의 그냥 두 개짜리를 써요. 아시겠죠? 두 개짜리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 스마트 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짜리를 써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보통 쓰게 된다. 이렇게 엔드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위에서 100 이상 되는 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안 쓰고요. 저희 요거 주석 처리 한 개는 주석 처리 해드릴게요. 자, 복사하고 여기 한 개는 주석 처리하고 예, 이렇게 안 쓰고 저희는 90보다 크다 이렇게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적당한 거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80보다 크다, 그 다음에 7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6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else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B, 이거는 B 되고요. 이거는 C가 되고요. 여기는 D가 되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F가 되는 거죠. F. else 그렇지 않으면 이제 0보다 적다는 얘기죠. else 그렇지 않으면 grade를 뭐 언더로 쓰자. u 이렇게 써자.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합니다. 자, if 문장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 if 문장에서 이제 else 끝난 줄 알았더니 else가 있어요. else가 있는데 그이 경우에는 이제 그 if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else 안에 if 문장이 또 하나의 if 문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또 하나의 if 문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else 안에 또 하나의 if 문장이 존재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else if 이런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를 많이 쓴다. 아시겠죠? 사용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연산자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이한 줄로 쓸수 있다. 한 줄로. 야, 대단하죠? 한 줄로 쓸수 있다. 그리고 점수와 등급을 출력하자를 이제 계산을 다한 다음에 이제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못 쓰는 거죠. 예, 실행하시면 이렇게 등급은 B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아시겠죠? 똑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줄 쓰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한 줄로 쭉 쓰지는 않아요. 쓰는 것은 이제 그 분석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이게 더 분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눈으로 보고서 찾아가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코딩은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분석하기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그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은 이제 선택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걸 쓰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각나는 놈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쨌든 실행은 되고 봐야 되니까 실행은 되고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저런 것도 쓸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먼저 생각한 놈을 써라 아시겠죠? 그래서 실행은 다 되게 만들어 놓고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if 문장을 만들 때는 if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else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 끝난 거예요. if 문장이 여기 한 군데로 끝난 건데 else가 또 따라 나오면 그 else 안에 if 문을 한개더쓴 거하고 동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else를 안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else를 안 쓰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else가 없다 이렇게 쓰면 if 다음에 요 범위에 있다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쓴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100입니다. 이게 100이고 여기가 90입니다. 90이고요. 90보다 크거나 같다. 같으니까 까맣게 칠해주시고요. 얘가 커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여기 끝까지 계속하죠. 끝까지 계속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and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100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거나 같다. 얘 끝까지 가죠. 두개 만족하는 놈은 여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은 A라고 하겠다. 이렇게 쓴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엔드를 범위에 해당되는 이렇게 어떤 특정 범위에 해당되는 걸쓸 때는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를 엔드로 묶어주시면 거기 특정 범위에 해당되는 숫자가 됩니다. 두 가지 만족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3환영 산자로 만들어 쓸수 있다.